기록.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 히포크라테스 선서 조사해 온 사람 있죠? 보자. 이거 조사해 온 사람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우리 전이가 한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이거 선서 말고 그냥 사람을 실수를 아, 조사해 사람만 가지고 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잘 관리하겠다는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보니까 자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의 의료인 윤리 강령 히포크라테스 직접 썼는지 분명치 않으나 히포크라테스 전집이라 불리는 문서 속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켜야 될 윤리라는 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그죠? 다쓸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첫 문장을 읽어볼게.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 피오스와 휘기에이아와 파케이아에 비롯한 모든 남신과 여신들, 옛날에 이제 그 신을 믿었으니까 증언자들로 삼으며 이승계 맹세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다음 선서와 서약할 것이다. 나는 이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을 내 부모와 똑같이 여기고 이거 삶을 함께하며 그가 궁핍할 때 나의 것을 그와 나누고 그의 자손들을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보수와 사역 없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의료 지침과 강의 및그 밖의 모든 가르침은 나의 아들과 나의 가르친 스승의 아들 및 의료 관습에 따라 서약하고 선선 학생들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의지를 순수하고 경건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네. 현대. 자, 볼까요? 자, 제네바 선언.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요 내용. 이게 이제 제네바 선언이 오늘날 새로운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놓으면 오늘날 제네바 선언 새로운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의술을 할때 지켜야 될 모습을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감동 전문 이제 이따가 할 거고요. 우리 동네 병원 이름 써온 거 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내과는 우리 배 아프고 힘든 거 있죠. 그걸 얘기를 내과를 하죠. 내과, 외과는 뭐요? 여러분 뭐 이렇게 타박상이나 뭐어 이렇게 피부 겉 모양을 다쳤을 때 그죠? 외과, 성형외과 잘 알죠 여러분? 뭐 얼굴을 고치거나 그죠? 원래는 이제 뭐 성형 수술을 미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불이 화재가 있어서 불이 나서 이렇게 이제 뭐죠? 이제 고칠 때 안과 눈 일반 외과는 그냥 그러니까 신경외과 정신이죠. 흉부 가슴 소아과 어린이 산부인과 아기 날때 이비인후과 코 비뇨기과 이제 우리의 이제 성기 생식기 피부과 피부죠. 마취과 뭐 이렇게 수술할 때 마취하는 거, 가정의학과, 이제 뭐 집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 치과, 이빨, 신경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좀 비슷한 신경은 이제 뭐냐면 우리
신경이 있어. 우리가 이제 치 이빨을 치료할 때도 신경이 되게 아프죠. 그 신경. 그래서 신경외과, 정신과 있다는 거 기억해 두고.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사선 치료하는 건암 치료할 때, 이럴 때 많이 쓰고. 그다음에 임상병리학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환자의 더잘 고치기 위해서 환자를 테스트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했고, 자 이제 오늘 자 안구 훈련 해보겠습니다. 자 안구 훈련해 봅시다. 자 우리 준이가 아직 준비 안 됐네. 자 서영이, 영우, 보이니? 자, 봅시다. 우리 준이는 잘 보세요. 여기 안구 훈련이 뭐냐면 한번 설명해 줄게. 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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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요거를 눈으로 하나씩 보는 거야. 하나씩. 혹시 우리 준이 얼굴 보여줄 수 있니? 아직은 좀 부끄러워? 요거 하나씩 보는 거야. 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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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는 건데, 요걸 보는 건데, 요거 하나씩 보되, 2번, 3번 이렇게 보는데, 1분 동안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우리 눈에 힘을 기르는 거니까, 독서를 잘하기 위해 힘을 기르는 거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제가 시간 재줄 테니까, 우리 먼저, 여기 먼저 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 학생들이 하는 걸 먼저, 보세요. 이들의 눈을 보면 여기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준비. 다들 준비. 1분 동안에 착. 그만. 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익숙해서 잘 하는데, 우리 준이 아직 얼굴을 안 보였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준이는 몇 번까지 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몇 번까지? 자, 다른 친구들이 몇 번까지 했나 한번 확인해 볼게. 서연이, 오늘 며칠이지? 4월 28일. 서연이, 얼만큼 했어? 1.9요. 어? 1.9요. 너 지금 그거 잘안 들려. 뭐라고? 1.9요. 1.9? 네. 1.9? 네. 1.9. 자, 1.9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씩 다 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이거를 한번다 하고, 또다한 번, 두 번, 두 바닥을 한걸 1.9라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영우. 영우는 얼마큼 했어? 0.9요. 0.9. 예, 영우는 0.9니까,
여기 9번까지 했다는 뜻이에요. 9번 1에서 9번까지. 서은이는 시험이고 서영이는 3.5요. 3.5? 와, 3번. 벌써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서영이. 자, 주원이는 2.7이요. 1.7? 2요. 2.7. 2.7. 어, 조금 좋아졌어. 하늘이 3.0이요. 오, 하늘이 좋아졌어요. 소윤이 3.2요. 3.2? 네.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어? 이거 하나씩 보고 엄마가 하나씩... 프린트 해주고 있어서. 아, 그래? 하나씩 본 거야? 네. 자,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자, 우리 윤준도 이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오늘은 얼굴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안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힘을 길러서 독서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고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눈만 하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 1분 동안 얼만큼 보는지. 자, 이번에 한 번 더 속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속도를 해서 해봅시다. 시작! 그만. 자, 오늘은 첫 번째 한 걸로 결론을 내고 이제 이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속해 훈련하겠습니다. 속해. 자, 이번에도 이제 준이가 의자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준이가 이거를 이거는 손을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다른 학생들 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빨리 읽고 손 드세요. 빨리 읽고 손 들기 하면 됩니다. 준비됐죠? 자, 오늘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준비됐죠? 준비. 자, 다 읽은 사람은 손을 들면 됩니다. 시간을 됩니다. 시작. 23초, 26초, 29초, 53초, 58초, 다 했죠? 네. 자, 다 한 사람은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총 725자죠? 자, 그러면 725 나누기, 여러분 소요 시간 곱하기 60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급수가 나오죠? 몇 급인지. 자, 혹시 계산 못하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세요. 자기 몇 초라고.
자, 단 사람들은 나한테 자기 몇 잔지 몇 잔 나온지 얘기해 주세요. 저 1891이요. 누구야? 서영이. 와, 서영이 여기까지 올라갔어. 1800이가 69 5.59 정도 됐네. 서영이 1800 뭐라고? 1800 뭐야? 91이요. 91. 와, 서영이 뭐 계산 못 하겠어요. 저 좋아요. 또 하늘이 몇 자? 1341이요. 오, 한 천 하늘이 1341. 자, 하늘이 8급까지 올라갔어요. 자, 누가 계산 못 한다 그랬지? 몇 초야? 저요? 어. 26초요. 와, 26초야? 와, 진짜 이거 다 이해했어. 1673이야? 오. 1673. 소윤이 1673. 좋아요. 또 서연이 몇 자야? 820. 뭐라고? 820. 821? 네. 2? 서연이 네. 822. 자, 그다음에 주원이 아직 계산 못했어요. 너 몇 초 나왔는데? 26초요. 16초? 26초? 네. 그러면 725 725 나누기 26 곱하기 60은 1673. 주원이 오, 여기네. 1673. 자, 그 다음에 하늘이 했나? 하늘이 했고. 네. 영우. 저 750이요. 영우 750. 조금 낮았네, 지난번보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준아 이렇게 속도를 해서 급수를 재는 거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거는 이제 숙제를 했고 오늘 고사 성어는 이거예요. 불치하문. 자, 요거 쓰세요. 불치 부끄러울치 아래하 물을 문. 불치하문의 뜻이 뭐냐? 아래 사람한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음. 자, 요거 다섯 번 쓰세요. 불치하문. 자, 우리 준이도 쓰세요. 불치하문. 아랫사람한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음. 불치하문. 다 쓴 사람은 보여주세요. 불치하문. 몇 번 써요? 다섯 번.
아랫사람한테 동생한테 뭘 물어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의 아들, 딸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컴퓨터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불치하문. 서영이 다 했어? 잘 안 보여. 자, 다른 사람 보여주세요. 오케이. 됐고. 야, 우리 저 주원이 한문 잘 쓰네. 불치 한문. 좋아요. 오, 소윤이. 어, 잘 썼어. 하늘이 좋아요. 우리 준이도 썼니? 썼으면 보여주고 안 썼으면 다음 시간부터 잘 쓰세요. 서연이? 오, 좋아요. 자, 다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감동적인 문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문장을 써보라 했어요. 자, 그런데 감동적인 문장 한 문장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먼저 하늘이 이, 자, 우리가 읽는 책이, 읽고 있는 책이 뭐죠? 자, 할아버지 손은 약손. 자, 우리 네. 준이는 요 책 할아버지 손은 약손. 네. 자, 이번에 읽을 책을 한번 알려줘야 되겠죠? 할아버지 손은 약손. 할아버지 손은 약손. 요거를 보여줘. 자, 우리 에, 누구죠? 하늘이. 감동적인 문장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숙제 못한 게 그거예요. 못했어?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자, 주원이. 주원이 감동적인 문장 얘기해 보세요. 할머니가 너를 건강석이라고 부른 뜻을 잊지 않아야 한다. 건강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보석 중의 으뜸이란다. 자, 그걸 한 이유가 뭐예요? 또박또박. 이제 할머니가 건강석이라고 불러서 이제 뭔가 더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좀 인상 깊어요. 용기를 얻어서?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준이, 준아, 안녕. 부끄러운 겁니다. 자, 서연이, 감동적인 문장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응. 서연이. 어서 제가 안마 소개 만들어 주세요. 야, 너 뭔 소리인지 안 들려. 또박또박 다시 해, 크게. 어, 그걸 한 이유가 뭐야? 저도 기도할 때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좋아요. 소윤이! 소윤이 감동적인 문장. 소윤이. 소윤이 다음에 영어 해볼게. 그거 아니었던 거. 소윤이 뭐해? 감동적인 문장. 정말이요? 연구비가 100만 한 전도나 드는데요?
그래. 그왜 그랬지? 병원비가 아니 연구비가 100만 원 정도나 드는데 그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요. 자, 영우. 영우 얘기해 보세요. 감동적인 문장.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 다음 네. 주까지 하세요. 자, 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더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 줄거리 보면서 감동적인 문장 할 건데,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다음 주에는, 자, 독서 퀴즈를 만들어 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퀴즈를 내서, 이제, 누구야? 서영이? 서영이 해봐, 서영이. 참, 미안. 서영이.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너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왜 그걸 선택했어? 숙제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게 제일 먼저 보여가지고. 보여서? 네, 좋아요. 자, 다음 주에 한번더 할게요. 다음 주에 이거 하고 이제 다음 주는 독서 퀴즈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주관식 10, 객관식 10문제. 고사성어 오늘 한 거, 이거 5번씩 써오는 거예요. 7번까지. 그거는 알려줄게요. 자, 우리.